여기는 다시 고쿠라역입니다. 시모노세키에서 고쿠라로 통근 열차를 타고 왔고요. 오늘부터 저는 21일짜리 JR 패스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통근 열차도 무료로 타고, 무료로는 아니죠. JR 패스를 샀으니까 60만 원 정도 주고. 지금 신칸센을 이제 여기서 탑니다. 고쿠라에서. 신칸센을 타고 히로시마로 갑니다. 네, 오늘 숙소는 히로시마는 아닌데요. 히로시마에서 잠깐 시내를 보고 오카야마까지 가서 거기서 숙박을 합니다. 저기 개찰구에 이걸 넣어야 되거든요, JR 패스를. 구멍이 뚫리더라고요. 좀 싫더라고요. 그래서는 13번 플랫폼. 플랫폼도 어디서 갈아타는지까지 미리 다 찾아봤죠. 저기 지금 13번 플랫폼에 분홍색으로 보이는 9시 1분 신오사카로 가는 사쿠라 열차를 탑니다. 사쿠라 542번. 네, 여기 보시면 노조미 사쿠라 미즈호 이렇게 돼 있죠. 그 JR 패스, 일반 JR 패스로는 미즈호와 노조미를 탈수 없습니다. 저거를 타면 요금을 그대로 내야 돼요. 그래서 조금 느린 역을 좀더 많이 서는 사쿠라, 그 다음에 뭐 코다마, 히카리 이런 걸 타야 됩니다. 노조미를 타면 도쿄까지 바로 가는데요. 사쿠라를 타면 신오사카를 거쳐서 또 다른 걸 갈아타고 도쿄로 가고 이렇게 좀 불편합니다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JR 패스 시스템을 좀 잠깐 뭐 언급하자면, 예약제에 대해서 좀 언급하자면, JR 패스를 가지고 있으면 지정석이라는 걸 예매할 수 있습니다. 일본 신칸센은 또 다른 열차도 마찬가지고 자유석하고 지정석이 있는데요. 자유석은 그냥 아무 자리나 앉아서 가면 된다는 뜻이고요. 지정석은 말 그대로 정해진 자리에 이제 앉아 가는 건데, 그러면 지정석을 예약을 꼭 해야 되냐? 그렇진 않습니다. 기차가 만석이 되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앉아서 가면 돼요. 아무 데나. 근데 어떤 열차들은 자유석이라는 게 없고 지정석만으로 운영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건 또 예약을 해야 되냐? 꼭 그렇진 않아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기차가 다 만석이 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지정석이 없어도 빈자리를 찾아서 앉아서 가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막 길게 가는 열차가 아니면 굳이 지정석을 예약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뭐 2시간, 3시간 가는 열차를 탄다. 그러면 마음 편하게 앉아서 가려면 지정석을 예매를 하면 되죠. 물론 예매는 공짜죠. 기계를 통해서 해도 되고 아니면 티켓 카운터에 가서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오늘 아침에 교토에서 요코하마 가는 한 2시간 반 정도 가는 신칸센을 지정석 예약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길게 길게 가는 기차들은 지정석을 예매해서 편하게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플랫폼이나 아니면 여기 대합실에 전광판에 보면 그 자유석하고 지정석이 어딘지 표시가 나옵니다. 예를 들면 제가 탈 사쿠라 542 같은 경우에는 Non Reserved가 1에서 3까지. 총 8개의 차량이 있는데 그중에 1에서 3까지가 자유석이고 4에서 8까지가 지정석인 셈입니다. 여기는 지정석이고요. 자유석은 저 뒤쪽입니다. 보통은 좌석이 많기 때문에 굳이 예약을 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 앉도록 하겠습니다. 신칸센은 일반 열차도 이 좌석 간의 거리가 정말 넓어요. 굉장히 넓습니다. 다리를 쭉 뻗어도 끝이 닿을 정도로 넓고요. 그렇죠? 우리나라 KTX는 이 정도밖에 안 돼요. 무릎 조금. 근데 거기서 한 20cm 정도 있습니다. 방금 여기서 짐을 보관했고요. 코인락커에서. 아, 무슨 짐 보관하는데 400인이나 들어.
400엔짜리가 제일 작은 건데 거기서 완전 억지로 막 배낭 집어넣었어요. 제 배낭이 400짜리에 딱 맞게 들어가네요. 여기가 이제 신칸센 북쪽 게이트인데 여기 보면 조버스 보이죠? 저게 뭐냐면 JR 패스로 탈 수 있는 히로시마 시티 버스예요. 메프라푼가 하는 버스인데 저 버스를 공짜로 타고 이제 히로시마 성 쪽으로 갈 겁니다. 제가 히로시마에서 한 3시간 정도 오늘 있을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짐을 들고 다닐 수가 없어서 짐을 맡기고 몇 버스 시간에 겨우겨우 맞췄어요. 중간에 10분밖에 시간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서둘렀습니다. 저기 주차장에서 타는 게 아니라 여기 버스 정류장 있네요. 여기 2번 버스 정류장 앞에서 탑니다. 와, 10분밖에 시간이 없으니까 너무 빠듯하네.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짐을 코엔라코 해놓은 건 처음이라서 코엔라코 해놓고 돈 내고 영수증 받고 버스 정류 찾아가지고 탔습니다. 네, 히로시마성에 도착했습니다. 아, 정신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여기에서 10분 정도 걸리네요, 버스 타고. 아, 여기 JR 패스로 시티 관광버스를 히로시마에서 탈 수 있는 거를 어제 발견했어요. 그래서 어제 급하게 막 조사를 해보고 시간표 찾고 이래가지고 오늘 이거를 이제 탈 수 있었습니다. 아니면 엄청나게 걸었어야 되는데 이 버스가 지금 저기 오렌지 루트라고 돼 있죠. 아, 루트가 3개 있습니다. 오렌지, 레몬, 그 다음에 그린 이렇게 있어요. 인터넷 찾아보면 나옵니다. 루트도 나오고 그 다음에 시간표도 나오고. 그래서 지금 오늘 여기 이제 히로시마 성에 내려가지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저기 원폭돔 그 다음에 피스 메모리알 평화공원 거기까지 쭉 한번 걸어갔다가 평화공원 앞에서 이제 다시 저 버스를 타고 기차역으로 돌아갈 계획입니다. 여기가 히로시마 성인데 성이 안 보이네요. 성터만 남아 있는 것일까요? 아까 버스에서 이제 방송이 좀 나오던데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었지만 원폭이 떨어졌을 때 이 성이 소실되었다가 다시 어떻게 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정확하게 잘 모르겠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아 그렇군요. 성이 없네요. 그죠? Ruins라고 되어 있네. 아, 성은 없고 성 잔해만 좀 남아있는 곳인 것 같습니다. 좀 이상하더라고. 성이 보여야 되는데 안 보이더라고. 일본 역사를 잘 모르지만 히로시마는 아주 오래된 도시로 알고 있는데 요 나무 되게 특이하다. 줄기가 아주 일자로 쭉 뻗어 있네. 저건 뭐지? 저거는 성이 아닌 것 같은데 저기 있는 거 이거는 성은 아닌 것 같은데. 아, 여기가 천수곽이 맞네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성이라고 하면 이 전체 부지를 성이라고 하는 거고 그 성 중에서 이제
그 성주가 사는 건물이겠죠. 그걸 천수각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아, 여기가 히로시마 천수각이 맞네요. 예. 여기는 근데 다른 성처럼 하얀색이 아니라 목조가 그대로 드러나 있다. 근데 요거는 다시 지은 거래요. 원풍 맞았을 때다 무너지고 다시 중건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보통 이제 일본의 성을 가보면 그성 안에 들어가는 거는 무료고 천수각에 올라가는 거면 돈을 따로 받아요. 여기도 보니까 370엔을 따로 받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오사카 성 천수각에 올라가 봤고 그 뒤로는 저 안에 들어가진 않습니다. 들어가 봐야 뭐별거 없어요. 예. 꼭대기 올라가면 전망이 좀 보인다는 거 정도인데 저는 이제 웬만한 데 가면 꼭대기 올라가서 전망 보는 데는 안 올라가거든요. 특별히 뭐좀 좋은 데가 아니면. 제가 전망대 올라가서 와, 돈안 아깝다 이렇게 느꼈던 곳은 제일 많이 기억에 남는 곳은 하코다테입니다. 삿포로 그 아래쪽에, 홋카이도 아래쪽에 있는 하코다테 교료가쿠 공원이라고 있어요. 오각형으로 생긴 공원인데 거기는 진짜 제 기억에 500엔 주고 올라갔는데요. 최고예요, 최고. 너무 예뻤어요. 그 외에는 뭐 어디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별로 크게 감동받은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원폭동 쪽으로 한번 걸어가 보도록 합니다. 여기 요런 뭐 사원이 하나 있네요. 호국신상가. 아이고, 김원으로 참 예쁘게 입으셨네. 여기는 이 회자가 깔끔하고 예쁘게 있다.